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은 2200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. 이거를 쉽게 넘지는 못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.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. 예. 전반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. 연말까지도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 뛰고 나면 그걸 또 다시 메꾸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2150에서 7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기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에 있는 상황. 네.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기에도 마찬가지고요. 하락하려면 좋은 소식으로 들리잖아요. 좋은 소식으로 보이잖아요. 항상 사실. 그래 왔으니까요. 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과거 사례 탄핵 이슈 관련된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닉슨 때나 클린턴 때나 보면 그 탄핵 이슈보다는 그 당시의 경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었거든요. 물론 이제 클린턴 때는 여러 뭐 러시아 모라토리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지만 뭐 그때 경기 호황기였거든요. 그렇죠.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이 탄핵을 당하면 야, 그러면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불확실하네? 그러면서.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?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하원 폐결 이후에 이로 다시 반등을 줬던 흐름. 근데 지금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영향이 없었어요. 탄핵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.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슈로 인해서 과거처럼 뭐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영향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중립.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시간 내로 4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사실은 어저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우리 다 좋다고 할 때 가장 나쁘게 봤던 데가 어디예요? 모건스탠이죠. 모건스탠이가 뷰를 바꿨어요. 바로 뷰를 바꾸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바꾸면서 엔비디아나 뭐 NXP라든지 뭐 브로드컴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장중에 나오긴 했는데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였어요. 미리 올랐다는 그 말은 뭐냐면 미리 반영이 됐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서 가이던스를 큰 폭의 상향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자,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 자체는 여기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가기도 그렇고 빠지기도 그렇고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말은 내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 정도 선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어떻게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장세로서는 좀 상당히 좀 연말에 많이 올라왔죠.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 부담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종목 장세 전략에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.